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Y스틸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오늘 5일선까지 쫙 밀렸다가 쫙 반등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일단은 트럼프가 뭐 당선된 거는 아닌데, 최근에 보이는 뭐 행보라든지 아니면 뭐 언어들, 멘트들, 이런 것들 놓고 보면은, 뭐, 지가 대통령이야. 예. 그런 멘트들을 많이 내주고 있고, 트럼프 한마디에 반도체가 우르륵 쏟아졌다가도 반등 살짝 나오기도 하고, 2차 전지에들 또 우르릉 밀리고, 뭐 이런 시장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거의 한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마이너스 6% 정도의 하락 구간을 좀 그려주다 보니까 어려운 시장은 맞죠. 다만, SY스틸텍 같은 경우는 뭡니까? 트럼프 관련되어 있는 재건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뭐 예전에도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되든지 뭐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도 러시아랑 뭔가 커넥션이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결국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어느 정도 종전이라든지 아니면 좀 중재하는 역할로서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우세하지 않을까?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평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공약 중에 하나가 지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마감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으면 뭐 울며 겨자 먹기라도 종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얘네들 놓고 보면은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쵸? 한 거의 한 8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 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버티다가 여기서 이슈를 받고 거래량 터뜨리면서 우상향이 되면서 뭐가 형성되는 거죠? 정배열 구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한 정배열 구간이 아닌데, 여기서 정배열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라든지 기간과 가격을 약간의 조정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121선은 늦겠지만 21선은 빠르게 61선도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고, 여기에서 121선, 61선, 21선이 정배열 구간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다시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걸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바이든이 지금 코로나 또 걸렸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후보가 바뀌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가 영역은 여기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고 나서 그 다음날에 대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치고 빠지고 하는 움직임들을 대응을 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단기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 조금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의 영역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좀 패스하고 여기선 좀 지켜보고, 만약에 얘가 우리가 생각을 했던 여기 한 4,350원, 4,400원 정도? 여기를 돌파하면은 여기 라인을 뭐 눌림으로 잡던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당장에서는 당장 여기서 접근하기보다는 차라리 눌리는 구간을 좀 기다려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점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천천히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허브경제TV와 매주 여러분들과 무료 체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무료 체험이 이제 딱세번 정도 남았어요. 기회가. 저희가 2년이 넘게 진행을 했었던 이 부분이 8월 달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2년 동안 난 다음 주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미루고 미뤄왔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세번 중에 여러분 한 번은 꼭 신청을 하셔서 이 체험을 한번 받아보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런 수익 여러분 계좌에 찍혀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간단해요.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오늘 목요일이니까 시간도 없습니다. 이제 목요일도 끝났고요. 이제 금요일 하루 남았으니까 미리미리 조금 준비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클릭 두 번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뒤로 미루지 마시고, 이제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더 미룰 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퇴근길 조심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